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러시아 대륙의 인적 물적 자원을 동서로 이어주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게다가 이곳이 우리와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친근합니다. 큰 새로운 시장이 절실한 우리에겐 아주 매력적인 곳이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물론 얼굴과 어떤 생각과 어떤 인종이 좀 틀리긴 하지만 우리 아시아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들과의 어떤 비슷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한국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좀 늘어나게 되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이쪽 시장이 조금 더 이렇게 진출하기가 수월한 그런 지역으로 볼 수 있거든요. 듣고 보니 블라디보스톡이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성급한 것 같지만 우리는 남북철도가 연결됐을 때를 가정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쪽에 물류의 중심지다 보니까 이쪽 기업들이 그동안 물론 철도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어떤 물류는 사실은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렇지만 급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급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소량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은 철도를 통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죠. 다만 그동안은 이제 부산을 통해서 저기 컨테이너선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서 배에 저기 올려서 컨테이너를 통해서 이쪽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와서 이쪽에서 다시 하역을 해서 그리고 이걸 철도로 연결을 해서 다시 모스크바로 보냅니다. 근데 그런 번거로움이 아예 워낙 저기 편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정말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서울에서 출발한 철도가 북한을 거치고 시베리아로 달리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벽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내놓은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한 국가 간 협의체. 바로 동북아 철도 공동체입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인프라를 투자하고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이미 있잖아요. 패전 전에 일본이 만들어낸 일종의 철도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핵심이 한반도였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한반도 철도와 연결되는 만주의 철도망. 그것이 북경까지 가고 북경에서 더 남쪽으로 상하이까지 뻗어가지고 심지어는 싱가포르까지 가는 철도망이 있었고 또 하얼빈으로 올라가가지고 하얼빈에서 시베리아 철도가 만나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가는 철도망이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기능하고 있었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발상도 가능한 거죠. 20세기 초에 깔린 동북아 철도는 제국주의 일본의 야심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그 고삐가 우리 손에 쥐어졌습니다. 주변 국가들끼리 무한 경쟁만이 존재하는 오늘날의 동북아시아. 철도를 통해 하나로 묶일 수만 있다면 경제 효과는 물론 평화와 번영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시체말로 대박 아닌가요?